엄마서 그걸 왜 이렇게 썩혀? 예, 선생님. 여기 보람이네 집이에요. 예? 결석이요? 은영 씨 보람이 데려왔어요. 너 이게 무슨 짓이야? 도대체 어디 갔던 거야? 은영 씨, 진정해요, 은영 씨. 이거나, 당신이 뭔데? 당신이 뭔데 내 애를 데리고 있어? 내가 찾아갔어. 뭐라고? 엄마랑 살기 싫어서 아줌마랑 살려고. 보람이가 마음이 많이 상했더라고요. 당신, 내 남편, 보람이 전부 다 너무들하네. 너무들해. 갈게요. 그래서 보람이라도 키우겠다는 소리야? 보람 아빠가 그래? 나 떼어놓고 우리 보람이까지 데려가겠다고? 은영 씨 마음 내가 모른다고 생각해요? 보람이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? 보람인 내가 키워요. 안 그래도 은영 씨하고 남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. 우리 사이에 무슨 얘기가 남았는데요? 보람인 내가 키운다고요. 영호 씨한테는 말했는데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고 내 진심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는데 위자료 문제요. 뭐라고요? 지금 뭘 했어요, 나한테? 난 위자료 많이 받았어요. 당신 위자료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? 보람이 잘 키우려면... 그걸 당신이 왜 걱정하는데? 내 마음이 안 좋아요. 최영호, 그 인간이 부탁하디? 돈 많은 애인한테 그런 것까지 부탁해? 불쌍한 조강 지쳐 한몫 떼줬으면 좋겠다고. 고마워라. 고마워서 어쩌나. 내 생각이에요. 진심이고. 당신은 항상 돈이 진심이야? 나한테 우리 시어머니 치과 비용 300만 원 빌려줄 때도 똑같은 말 했지. 여유가 있다. 진심이다. 천천히 갚아라. 그래놓고 당신 나한테 무슨 짓 했어? 내가 당신 돈 빨리 갚자고? 내가 당신도 빨리 갖고 싶어서 당신 사는 그 호텔, 당신이 밟고 다니는 계단, 당신이 구두발로 타고 다니는 그 엘리베이터를 구부리고 쭈그리고 앉아서 쓸고 닦고하는 동안 당신 나한테는 가면 쓴 천사 얼굴로 무슨 짓을 했냐고. 그러면서 진심? 지금도 진심? 위자료? 진심? 당신 진심이 도대체 뭔데? 하루에도 천 번씩 만 번씩 딸이 보고 싶어서 면도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것처럼 불에 타는 것처럼 가슴이 조여들곤 했어요. 자다가 애들이 내 손을 잡지 못해 울고 있는 꿈을 꾸고 울면서 깨는 밤이 매일 밤이었어요. 그만해. 당신 그따위 수작에 주고 싶은 동정심 따위 없어. 그러다 영호 씨를 만나서 일부러 마음을 집중했어요. 살고 싶어서, 어쩌면 살기 위해서. 당신 살자고
날 죽여. 그래서 미안하단 소리예요. 진심으로. 말이 안 돼. 진심으로 미안하다면 이런 얘기 아니었지. 내 남편한테도, 나한테도, 또 지금도. 뭐라고? 위자료? 내 위자료를 당신이 주겠다고? 나가! 당장 나가라고! 나가! 나가라고! 보람이! 보람아! 소리쳐서 미안해, 보람. 보람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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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지금은 아마 없을 거예요. 아까 낮에 왔었으니까. 보람이 혼자? 네. 왜? 그거야 저는 모르죠. 선배, 여기 계속 계실 거예요?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? 없어. 아무것도 없어. 전화가 한 통도 안 와있다고. 미란이가 집엔 왜 들어왔는데? 미란이? 여보. 위자료 주겠대 나한테. 당신이 부탁했니? 여보. 보람이가 거길 왜 찾아갔는데 당신이 뭘 했길래? 무슨 억지야 도대체? 도대체 어딜 간 거야? 친구들도 아무도 모른대고. 경찰서에 실종신고부터 해. 어디 가는데? 동네 놀이터라도 한 바퀴 더 돌아봐야 할 거 아니야? 경찰서죠? 보람이 찾았어? 너한테도 아무 연락 없니? 내 전화번호는 모를 거야, 집도. 알았다. 끊지 마, 영호 씨. 보람이 찾으면 전화 좀 해줘. 그리고 만나. 만나서 얘기 좀 해. 도대체 애 엄마한테 쓸데없는 소리는 왜 해? 누가 이혼한대? 위자료 얘기가 도대체 뭐야, 이 판국에? 달래도 시원찮을 판에 왜 그러는 거야, 도대체? 우선 보람이부터 찾아. 우리 얘긴 나중에 해. 혼자 왔니? 여기는 밤에 애들 혼자 못 들어오는데? 우리 엄마 목욕해요. 아, 엄마랑 같이 왔어? 네. 그래. 그만 가. 가줘. 보람이 안 찾을 거야? 똑똑한 아이야. 일부러 내가 어디 모르는 친구네 집으로 갔겠지. 그러게 왜 애 있는 데서 이혼 얘기를 자꾸 꺼내고 그래? 당신 뻔뻔해도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? 위자료 달라 그래. 억만금 천만금 달라 그래. 주는 대로 다 받을 테니까. 왜 나와 있어요? 찾는데 어렵지 않았어요? 다른 쪽에 내려서 좀 걸었어요. 들어가요.
대충 눈치챘죠? 오늘은 우리 둘이에요. 여기 우리 둘뿐. 어떻게 지나는가요? 어디 아프진 않나요? 어쩌면 다른 인연을 만나 사랑이 마음에 들어요? 결혼해요, 우리.